가는데 이렇게 교복을 입고 가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좀 떨리기도 하고 또 마지막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느낌이 들고요. 좀 슬프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옆에는 재영이 있는데요. 그럼 저희는 학교에 도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봬요. 네, 저희는 지금 학교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나갈 겁니다. 졸리네. 학교 가는 나는 졸리는 게 국룰이야. 그렇긴 해요. 21살 먹고도 아직까지도 학교 갈 땐 졸립니다. 진짜 난 형이 존경스러워 정말. 정원이가 보이네. 네. 또 학교 오랜만에 오니까 또 정원이 그게 보이네요. 잘 보이나? 네, 잘 보이나? 네, 어쨌든 학교에 왔습니다. 아니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게 진짜 너무나도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네. 굉장히 오랜만인데 드디어 졸업이네요. 그러게요. 21살 먹고 드디어 졸업이다. 야, 설렌다 설레. 이제 이 학교도 안 오겠다. 이제 애들 없을 것 같아. 원래 이 시간 없을걸? 지금 개학 아직 안 했을걸? 안 했어요? 개학 아직 안 했던 걸 이렇게. 빈학교. 그렇구나. 운동장 정말 네. 오랜만이네요. 저희 지금 인터뷰를 찍고 이제 갈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 되게 뭐 생일날 준비를 했고요. 솔직히 갈 걸로? 제가 또 아침부터 이거 찍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일어나서 카메라 그래서 네 아침에 양치할 때도 카메라 세워놓고 이렇게 지금 세수하는 것도 거울로 다 보여가지고 진짜 웃겼어. 이거 살짝 브이로그 졸업사진 표정은 어떻게 했나요? 그날 특별히 기억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졸업사진은 그냥 제가 과하게 찍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사진이 잘 났다. 멤버들이 축하를 어떻게 예상해볼까요? 멤버별로 한번 정거나 수고하려고 부탁할게. 찍지 마요. 아, 네, 오늘 그걸 6시에 그 두 명 룸 예약하나 할까요? 박종성으로 예약. 종성이요.
네. 우와, 여기서 댄스를 쓰네요? 우와. 완전 신기해. 우와, 완전 신기해. 우와. 보이시나요? 그때는 말이야, 여기서 40명씩 모여가지고 수업을 했어. 와, 여기 바로 그게 있네. 여기 막 별의별 막 이제 여기서 수업하고 있으면 저쪽 창문에서 막 애들 보인 창문에서 문 열어가지고 애들 막 손 흔들고 해서. 아, 그렇구나. 우와, 와 좋다. 여기서 안무를 쓰나면 진짜 꿀인데. 되게 잘 나온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멋있게 입고 왔어요? 몰라 멋있다. 뭐라는 거야. 오, 근데 진짜 오늘 좀 예뻐. 아, 교복에 코트를 입어야 되는구나. 당연하지, 교복에 코트지. 이야, 나 너무 허접해. 허접. 이제 교복 안 입을 거니까 좀 담아둬요, 영상에. 얘가 이쁘게 나오네. 역시 자연광을 받아야 돼. 하나. 아, 근데 왜 이렇게 교복, 왜 이렇게 코트빨을 잘 맞지? 니키야 잘 갖고 놀아. 알았지? 내가 선물해주는 거야, 너한테. 알았지. 네, 또 자판기가 또 많다고 합니다. 여기 이 공간에만 무려 4개. 호! 와, 맛있겠다. 안 맞았다. 그냥 기념물 자판기 하나 뽑아줘. 어, 진짜요? 오. 그럼 여기다 세우고, 나 일단 마스크. 저는요, 일단 밥 먹을 거니까 저는. 이야. 예스. 네, 함께 합시다. 학교 안녕. 저 뭐야?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 처음 왔을 때 저기 왔다 갔다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마지막 학교네요. 자, 저희는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네, 저희가 지금 포토매틱을 찍으러 왔는데요. 지금, 네, 여기가 지금 되게 신기한, 재밌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신기하죠? 이야. 네, 아무튼 간에 강아지 같네요. 한번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재밌겠죠? 완전 유튜브 같아. 사진 프레임 이거? 이게 제일 컬러? 한번 가자. 나인 이즈 바이. 너 눌러야 돼 형이? 이런 느낌? 오케이. 딱 기다려. 오우 좋아. 오케이. 아우
yes, thank you. Oh, yes, butter. Yes. 뭔데? 예배. 예배. 바로. 예. 뭐야, 뭐야. 아,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주세요. 어, 소스 나빼. 나빼, 나빼. 자, 이제 컬러를 한번 부어볼까요? 저희 결과물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난 컬러가 더 나은데? 예배. 어우 조명이 짱짱하네. 여기가 더 좋아. 비밀 온 것 같아. 이번에 쿠팩이니까 이거 가시죠. 네, 피처링 정원 씨. 뒤에 연기 갑자기 너무 안 어울리는 데 같아. 아씨. 괜찮은데 은근? 응, 괜찮다. 감성. 예. 비밀용한 거지. 이렇게 일단 이렇게. 와, 얘 이런 거 진짜 안 찍은지 너무 오래됐어.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짜장면을 먹으러 왔는데요. 이제 한번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중국집 좀 하나 하자. 작년 1월 1일 날 내가 니키 리즈 데려오는 김에 여기서 같이 밥도 먹었었지. 아 진짜요? 아 여기서 먹었구나. 우와 이거 무슨 차인지 알아요? 이거 아마 요즘 말이 쉽지 않을까?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좋은 데 가서 뭐 졸업이니까 좀 의미 있는 그런 식사 자리를 가져가야 하니까. 그게 제가 1월 1일 날 니키 데려갔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니키도 되게 좋아하고 엄청 맛있게 먹고 갔던 대박. 곳인데 이렇게 다시 선우랑 제가 데려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예전 저희 회사 근처였어가지고 짬뽕 하나 포장해가고 그래갔었거든요. 집 갈 때 되게 맛있는 집입니다. 에피타이저 나왔는데 일단 먹어볼게요. 다른 거는 저도 잘 많이 안 먹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안 먹어봤어요. 다른 근데 진짜 짬뽕만큼은 여기만큼 맛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엔지니어분들께도 진짜 몇 번 추천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뭔가 맛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해가지고 후기 올리시는 것도 몇 명 봤어요. 근데 자, 짬뽕 얘기를 진짜 많이 한다고 푸짐하게 많이 나온다고. 국물이 국물이 대박이야. 음식에 막 투자하는 게 네, 저희 엄마 어리석은 선택이 네. 아니야. 저희 엄마도 먹을 때만큼은 아끼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되게 뭔가 기억을 사는, 뭔가 추억을 산다고 하는 되게 중요한 투자이지 않을까. 아까 나도 보통 누구에서 나 먹어. 그렇죠. 와, 짬뽕 먹고 가니까. 네. 네. 두 번째 메뉴는 아니에요. 이게 누룽지 샥스핀 게살 누룽지 탕. 우와. 우와! 맛있네! 오, 여기 맛있다! 예스! 아니, 교복 입고 여기 하는 게 너무 좀 웃기다! 아니, 근데 진짜 맛있다! 우와!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졸업인데 좋은 밥 먹어야지. 방금 해서 넣으셨나봐요. 김이 뭐랑 만나네. 이야 이것도 맛있네. 아 여기 왜 추천하는지 알겠다. 너무 맛있네. 야 이, 와, 여러분 이거 진짜 괜찮네요. 여기 소스가 맛있는데 그냥
제가 채소를 진짜 좋아하지 않는데 너무 맛있네요. 근데 아직 메뉴가 3개나 나왔어. 배불러요. 그러기도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새로운 음식이 왔는데요. 벌써 배불러지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 배불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죠. 또 새우 완자라고 했죠, 이게? 관자. 아, 관자. 완자? 완자. 맛있어, 맛있어. 배불러도 맛있을 정도면 진짜 맛있는 거야. 맛있어. 마지막에 두 번째 요리. 드디어 고기 요리 나왔어. 와우.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갈비찜 같은 느낌.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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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태까지 먹었던 고기류 중에 얘가 육즙이 되게 짧은 것 같아. 먹자마자, 오, 레전드. 와, 너무 맛있네, 고기가. 이게 뭔가 두고두고 오래 기억에 남을 식사하자면은 아깝지 않은 거지. 아까워. 너무 맛있어. 제가 드디어 여기에 온 가장 큰 목적이 나왔어. 아, 네. 이걸 먹기 위해 기다렸다. 이걸 먹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짜장면 짬뽕. 짬뽕도 맛있다면서요? 짬뽕이 일단 진리긴 해요. 근데 저희가 졸업식이니까 일단 짜장면도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시켰습니다. 나중에 이런 거 혼내줘야 될 것 같아. 쫑술량이 있어. 잘할 것 같은데. 너무 좋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저치랑 게스트로 초대해 주시면 정말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냥 하는 거지. 거의 니폰처럼.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 이 짜장면 좀 달아. 달네. 달달해. 디저트가. 대박이 짬뽕. 진짜 오랜만이다. 맛있긴 하네. 아, 이거 국물 맛이야. 얼큰하다. 진짜 국물이 미쳤어. 어우, 좋네요. 너무 좋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메뉴를 먹고, 네, 이제 디저트 과일을 먹고 있습니다. 남다르고 색다른 아주 맛있다는데, 그만큼 뭔가 이렇게 또 제대로 되게 먹어야지 되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되게 좋은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 너무 맛있었고. 네, 그러면 졸업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